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스포츠 중계석 오늘 특별한 시간 준비했습니다. 다시 보는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대회 백종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2년 넘게 코로나19 상황이 이어지면서 이번 대회 조금은 힘들게 시작이 됐었는데요. 그래도 잘 마무리가 됐고 부산의 개성고등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이번 대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이번 대회 곧 코로나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해서 모든 네. 전국의 다른 고등학교 대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이렇게 진행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해서 동계 기간을 거쳐서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 선수들, 팀들 열심히 성실히 훈련을 해서 네. 자신들이 갈고 닦은 그런 경기력들, 실력들을 유감없이 발휘한 것 같아서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 정말 이 차세대 선수들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었는데요. 이번 대회 당연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코로나19가 큰 변수가 네,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회 전에 나오거나 대회 임박해서나 대회 도중에 나오면 상대적으로 이득을 얻는 팀도 있었고 네. 불이익을 얻는 팀도 있었는데 우스갯소리로 코로나 확진자가 없이 대회를 무사히 잘 치르면 어느 정도까지는 성적을 보장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코로나가 중요하게 역할을 했고 네. 그거를 극복하고 동계 기간 중이라든가 선수 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존의 외출도 나가고 외박도 나가고 그러면서 네. 좀 휴식 기간 있을 수 있었는데 지금 기간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이 좀 네. 심리적으로나 좀 체력적으로 좀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어찌됐든 본인들의 경기력을 잘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코로나19 속에서 펼쳐졌던 이번 대회고요. 다음 대회는 정말 다 모든 것들이 정상화돼서 기분 좋게 또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대회 16강전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네, 16강전 경기 함께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경기 고양고와 부산 동래고입니다. 이 경기가 3-1로 고양고가 승리를 차지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고양고 같은 경우는 꾸준히 성적을 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이번 대회 보면은 전방에는 선수들이 굉장히 빠르고 침투 움직이나 이런 것도 좋았는데 네. 지금 이 경기에서는 이제 세트피스로 두 골을 먼저 넣었고요. 동래고 같은 경우도 사실 부산의 명문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명문팀. 전통의 명문팀이고 네. 또 좋은 선수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16강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종 스코어 3-1이었었고요. 유정찬 선수가 또 굉장히 활약을 보여줬었던 경기였었거든요. 16강전 첫 번째 경기 고양고의 공격입니다. 이번에도 골로 연결이 되고요. 말씀드렸던 유정찬 선수가 두 번째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측면과 가운데에서 움직임도 좋았고요. 측면에서 돌파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3-0 상황 후반전 펼쳐지고 있고요. 네, 지금 선수 아마 조건우 선수 같은데요. 왼발이 주특기고 스피드도 있고 탄력도 있고 작년부터 동래고등학교에서 주전으로 뛰었던 그런 선수입니다. 네, 왼발 조건우 선수가 득점을 해내는 모습이었고요. 스코어 3-1로 고양고등학교가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자, 제53회 부산 MBC 전국고교축구대회 두 번째 경기 함께하시죠. 경기 이천제일고와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자연과학고등학교 작년에는 2학년 선수들로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자연과학고 그 주축 선수들이 작년에 2학년,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3학년 되는 그런 선수들이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2학년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괜찮았던 경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올해도 네. 더 당연히 그 선수들이 주축이 됐기 때문에 좋은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꽤 괜찮은 플레이를 펼치면서 이천제일고등학교를 좀 제압하는 모습의 경북 자연과학고등학교였었는데요. 1-1 상황.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경북 자연과학고등학교입니다. 왼쪽에서 연결되고 있고요. 골문 앞에서 다시 한번 보지 않고 뒤로 패스한 게 좋은 장면이었죠. 예. 이렇게 보시면은 학교마다 좀 눈에 띄는 선수가 있죠? 네, 그럼요. 전체적으로 봐서도 괜찮은 선수들이 있고, 네. 팀적으로 봐도 좋은 특출난 선수들도 있고요. 자, 경북 자연과학고등학교의 송승환 선수가 한 점을 더 추가하면서 최종 스코어 3-1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경기 평택 진희 FC와 대구 공고의 경기인데요.
네. 이 경기 평택 진희 FC 굉장히 회자가 많이 됐던 네, 팀이잖아요. 그렇죠. 작년 같은 경우 전국대회 3관왕을 했었고 네. 평택 진희 FC는 올해도 사실 이번 대회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평가를 받았던 팀이었고 네. 뭐 이 경기에서도 스코어가 좀 많이 났었거든요. 대구공고도 근데 뭐 작년에 전국에서 준우승을 네. 했던 기록도 있었고요. 대구공고도 사실 못하는 팀이 아니라 네. 작년에 전국대회 준우승과 3위를 한 번씩 기록을 해서 뭐 경기력이 나쁘지 않은 팀인데 네. 요 16강전에서는 전반전에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를 크게 극복하지 못하고 네. 뭐 진FC에게 조금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네. 점수 차이가 좀 많이 벌어졌었던 경기고요. 사실 좀 재밌는 경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경기가 됐었다는 네, 평을 받았었습니다. 이 경기 평택 진희 FC에는 또 프로 선수들을 많이 배출했었잖아요. 네, 특히 뭐 작년에는 작년 3학년 멤버 중에 7명이 네. 프로에 직행을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결과 그런 거를 만들어냈고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죠. 한 고등학교 팀에서 7명이라는 프로 선수가 배출이 됐다라는 거는 굉장히 특이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한 해에 그렇게 배출이 됐다고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고 네. 앞으로도 좀 나오기 힘든 기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올해도 사실 평택 진FC는 멤버가 좋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고 저도 네. 사실 경기 기간 때 이번 대회 때 많이 확인을 했었는데요. 대구공고와의 경기에서는 좀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 스코어가 6-0까지 벌어졌었고요. 대구공고가 조금은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이거든요. 승부의 추가 좀 초반부터 강하게 기울어졌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대구공고 입장에서는 전반에 어떤 뭐 퇴장 상황 그리고 네. 쉽게 골을 먹었다라는 점에서 조금 아쉬웠던 그런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코어는 7-0이 돼 있습니다. 최종 스코어가 8-0으로 끝났던 경기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골 포인트를 기록하면서 수를 보고 있는 20번의 정재상 선수. 예. 정재상 선수가 활용 점정을 찍으면서 스코어 8-0으로 끝이 났던 경기였고요. 다음 경기는 경북의 오산고 그리고 경북 포철고의 경기입니다. 포철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징 있고 힘 있고 기술이 좋고 네. 뭐 그리고 연령별 대표팀을 뽑혔던 선수들도 다수 있고 뭐 항상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는 팀이고 네. 뭐 토너먼트를 통해서 뭐 점점 뭐 조직력이나 뭐 선수 개인의 기량이나 이런 것들이 잘 발휘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조상엽 선수가 또 눈에 띄는 활약을 했었던 경기고요. 오상고는 좀 어떻습니까? 오상고도 뭐 구미에 있는데요. 네. 뭐 오상고도 나름 중위권 정도의 그 전력을 평가받지만 이번 대회에서 또 토너먼트 이후에 좋은 경기를 보여줬는데 아쉽게 포철고를 만나서 네. 승리를 빼앗겼던 오상고였었고요. 이어지는 경기 부산 개성고와 강릉 중앙고의 경기입니다. 이 두 팀은 사실 작년에 하반기에 전국대회에서도 한번 같은 조에 붙었던 네. 경력이 있고 네. 강릉 중앙고도 탄탄한 팀이거든요. 탄탄한 팀의 대결인데 우선 자책골이 나왔었습니다. 네. 강릉고의 자책골로 1-0 앞서가는 개성고등학교였었고요. 그리고 볼이 완전히 네. 골문 쪽으로 나간 상태에서 이제 골키퍼가 어쩔 수 없이 공격수를 막으면서 네. 퇴장성 파울을 했기 때문에 퇴장이 그렇죠. 당했는데요. 이 장면이 굉장히 이 경기에서 중요한 네. 지점이었습니다. 강릉고의 차은원 선수가 점수를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1 동점 상황이 됐고요. 사실 전반전에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도 골키퍼라는 특수 포지션에서 그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네. 후반 내내 수적 열세에 몰렸거든요. 이거를 잘 버티고 네. 어찌됐든 승부차기까지 가서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개성군은 사실 이번 대회를 통틀어서 복귀를 해본다면 네. 굉장히 중요하고 네. 고비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기일 수 있었는데 잘 버텨냈었던 개성고등학교고요. 승부차기까지 갔습니다. 이 승부차기가 근데 결과를 지금 알고 봐도 네, 그렇죠. 보는 사람도 떨리거든요. 네. 저렇게 이제 넣지 못했을 때 기분 넣지 못했을 때 어떤 뭐 자기가 책임이 자기한테 이제 온다. 네. 뭐 그런 부담감, 심리적 부담감이 굉장히 크고 네. 사실 여기 앞에 선 선수들의 심리적인 부담감은 네. 어떤 경기든 월드컵이든 이런 고등학교 대회든 경기 결과를
좌지우지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크죠. 네. 골키퍼가 퇴장됐었는데 이제 교체에서 들어왔던 골키퍼가 두 골을 막아냈습니다. 네, 굉장히 잘했습니다. 네. 이수아 선수가 골을 넣어내면서 승부차기로 승리를 차지했었던 부산 개성고등학교였습니다. 굉장히 기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지는 경기 서울 대한 FC와 인천 남고입니다. 피케를 얻어내면서 후반 네. 뭐 5분 정도 남겨놓고서 피케를 얻었기 때문에 네, 여기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1-0 인천 남고가 승리를 차지했었고요. 자, 16강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영등포 공고와 서울 경희고입니다. 수도권의 강팀이죠? 네, 맞습니다. 여기 다 수도권 서울에 있는 팀들이고 영등포 공고 같은 경우는 뭐 매년 어떤 대회를 나가든 뭐 4강권 정도 항상 평가받는 네. 우승 후보로 평가받는 그런 팀이고 이번 대회에서도 사실 경기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출난 선수들도 있었고 예. 다만 뭐 나중에 뭐 4강에서의 경기력이 조금 그 전 이전 토너먼트 경기와 비교해서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네. 영등포 공고도 항상 좋은 선수도 많이 나오고 수도권에서는 강팀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경희고도 마찬가지죠. 예, 영등포 공고에서는 어떤 선수를 좀 눈여겨서 보십니까? 영등포 공고에서는 10번 조한진 선수가 네. 뭐 어떻게 보면 에이스 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중앙에서 뭐 볼 소유나 드리블 능력이나 풀어나가는 거를 잘하고 공격적인 능력도 있고 네. 뭐 14번 선수 같은 경우는 2학년, 이제 2학년 1학년이었던 네,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선수인데 네. 주전급으로 뛰면서 장래가 좀 촉망되는 그런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자, 서울 영등포 공고와 서울 경희고의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스코어 2-2고요. 팽팽하게 맞붙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영등포 공고의 김태환 선수가 다시 승부를 앞당겨놨습니다. 3-2. 다시 한번 공격에서 골을 만들어내면서 스코어 4-2로 서울 영등포 공고가 승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MBC 스포츠 중계석 다시 보는 제53회 부산 MBC 전국고교축구대회 백종석 해설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6강 경기를 좀 모아서 보고 왔는데요. 어떠셨습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네. 박진감 넘치고 골들도 뭐 16강 경기였지만 멋진 골들도 많았고 완성도가 높은 그런 네. 조직력에 의한 골이나 아니면 개인 기량에 의한 골이나 네. 뭐 그런 득점들도 많았었고 뭐 지금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운동장이 그렇게 썩 상태가 좋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본인들의 그 어떤 기량을 잘 발휘한 것 같습니다. 자, 16강 경기를 쭉 보고 왔는데요. 자, 이제 저희가 8강, 4강까지 쭉 이어서 볼 텐데 예전의 고교 축구와 요즘의 고교 축구를 좀 비교해서 봤을 때 네.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네, 뭐 예전이라고 하면 뭐 아주 한 2, 30년 전 뭐 그런 정도의 예전이라고 하면 네. 일단 환경적인 차이가 많이 변화가 있겠죠. 그때는 이제 뭐 맨땅구장이 많았고 네. 지금은 조금 더 평평하고 기술적으로 발휘를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있었고 또 그때 이제 학원팀, 학교를 대표하는 팀들이 대다수였다면 지금은 여러 가지 형태의 그런 프로사나 유스팀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학원팀, 학교 소속으로 나오는 그런 학교팀이 있고 또 어떤 그 개인이 클럽을 운영하는 네. 그런 뭐 흔히 말해서 FC라고 하는 그런 클럽팀의 형태가 있는데 네. 이런 형태가 다른 운영 그 방식에 따라서 형태가 다른 팀들이 나오면서 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부모들의 어떤 그 선택의 폭도 좀 넓어지고 장단점도 있고 네. 우리 선수들도 조금 자유분방해졌다. 조금 더 좀 그런 어떤 문화적인 그런 것도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과 비교했을 때는 좀 바뀐 것들이 많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네. 같은데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8강 경기 보면서 이야기 쭉 이어가 보겠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 대회 8강전 함께 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부산 개성고등학교와 인천 남고입니다. 네, 아무래도 개성고의 전력이 조금 우위라고 생각을 했고 네. 그리고 인천 남고도 그런 어떤 차이는 조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경기에 임한 것 같고요. 예. 사실 그래서 스코어 차이는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조금 인천 남고가 많이 내려서서 플레이를 했었고 네. 경기 내용도 좀 그렇게 차이가 났었습니다. 전반에 터졌었던 이수화 선수의 선제골이
결국에는 결승골이 됐고요. 스코어 1-0으로 개성고등학교가 승리를 차지하게 됐었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경기 평택진희FC와 서울중앙고입니다. 서울중앙고도 정말 과거 명문 고등학교잖아요. 네, 명문 팀이고 뭐 네. 과거 한 4, 5년 전에 전국대 우승을 한번 하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뭐 그렇게 여탈 성적까지는 내지 못했는데요. 사실 이번 대회에서 뭐 이 평택진희와 중앙고의 경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경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점에서요? 평택진희FC가 그 이전 경기에서 8-0으로 이기면서 굉장히 네.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고 중앙고 같은 경우는 이 이전 경기는 상대팀 때문에 몰수를 네. 해서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었고요. 네. 근데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밀집 수비 대형을 조직을 하고 네. 전방부터 어떻게 전방 압박과 어떤 그 유기적인 수비 조직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래서 강팀을 상대로 어떻게 경기를 잘 풀어갈 수 있는지를 네. 열심히 보여줬던 그런 감독의 용병술이나 뭐 전략 전술이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승부 상황에서 승부 차이까지 갔었는데요. 좀 이례적으로 3-0이라는 네, 승부 차이에서 사실 예. 3-0 스코어가 잘 안 나는데 네. 중앙고 골키퍼 선수가 세 개 네. 중에 사실 두 개를 맞고 하나는 골대에 맞으면서 진짜 대열을 사실 막았다고 봤죠. 예. 자, 이렇게 경기가 정말 희비가 교차하는 경기였었고요. 이어지는 경기 경북 포철고와 경기 고양 고등학교입니다. 이 경기도 좀 스코어 차이가 많이 났었어요. 네, 맞습니다. 그 뭐, 고양고 같은 경우는 전방 선수들이 좋기 때문에 네. 내려서서 카운터어택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런 스타일의 경기를 펼치지는 않았고요. 네. 포철고를 상대로 굉장히 좀 맞부닥치는 그런 전략과 전술을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초반에 뭐 이렇게 득점을 하고 했었으면은 경기가 또 좀 더 재밌었던 양상으로 흘러갈 수 있었는데 네. 아무래도 포철고가 골을 넣으면서 승부의 추가 조금 예. 기울었죠. 자, 최종 스코어가 8-1 그러니까 7점 차로 끝이 나게 됐었는데요. 좀 아쉬운 지점들이 많이 있었던 경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양고등학교 유정찬 선수가 골 포인트를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골을 이렇게 많이 내다 보면 좀 아껴놓고 다음 경기 좀 넣어라 이런 생각 드실 것 같은데요. 그건 보는 사람이나 네. 지도자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사실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매 순간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렇죠. 당연히 골도 넣고 싶고 네. 네, 어린 선수들이라도 보니까 그런 거는 경기장에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네. 자, 포철고와 고양고등학교의 경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포철고는 또 뭐 여러 대표 선수들, 연령별 대표 선수들이 좀 있고 네. 힘이 좀 있고 스피드, 네. 개인 기술도 좋고 좀 선이 약간 굵은 그런 스타일로 선수의 개인 기량에도 많이 좀 의존을 하고 네. 뭐, 그렇다고 뭐 조직력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조직력도 좋지만 선수 개개인의 기량이 굉장히 특출난 팀이기 때문에 사실 뭐 상대하는 팀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네요. 많이 부담스럽죠. 네. 그러니까 스탯이 있으면 좀 밸런스가 좋은 팀이라는 말씀이신 것 네,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스코어는 어느덧 5-1, 넉점 차가 돼 있고요. 자, 이번에도 포철고의 서민재 선수가 득점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스코어 6-1. 보면은 골고루 좋은 모습을 보여줘요. 포철고. 네, 맞습니다. 포철고는 뭐 전방 그 포워드를 보고 있는 조성훈 선수인가요? 네. 굉장히 힘도 있고 뭐 버티는 어떤 기술이나 슈팅이나 뭐 적극성 다 뛰어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측면에 29번 박수빈 선수도 이번 대회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네. 저돌적인 돌파나 어떤 드리블이나 네. 적극성을 많이 보여주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수빈 선수도 뭐 다 연령별 대표를 했고 그다음에 중앙수비 뭐 이규백 선수도 연령별 대표를 했었고 예. 이런 선수 또 이규백 선수는 사실 준프로 선수거든요. 이제 프로와의 계약을 했던 선수인데 이번 대회에 출전을 했던 이런 경우입니다. 포철고 네. 조상혁 선수가 8번째 골을 완성시키면서 스코어 8-1 대승을 거뒀던 포철고였습니다. 8강전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북자연과학고등학교와 서울 영등포공고입니다. 서울 영등포 공고의 경기력이 좋았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등포 공고는 이 경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기력이 좀 정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모든 선수들이 네. 굉장히 많이 뛰었고 에너지가 많이 넘쳤고 네. 전방부터 시작해서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 굉장히 다 여실히 드러났던 그런 경기였는데 네. 자연과학고가 생각보다는 경기를 뭐 이런 실수도 나오고 했지만 조금 실력 발휘를 좀 못한 것 같고요. 네. 영등포 공고의 기세가 굉장히 초반부터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 초반 기세가 후반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전에 한 골, 후반전에 한 골, 네. 2대 0 승리를 차지했었던 서울 영등포 공고였습니다. 자, 이어지는 4강 경기 함께 만나보시죠. 자, 경북 포철고와 서울 중앙고의 경기입니다. 네, 중앙고는 포철고와 예선에서 같은 조로 만나서 비겼었죠. 1대1로 비겼었는데 네. 마찬가지로 진희FC와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내려서면서 타이트하게 수비 조직을 촘촘하게 세우면서 네. 카운터택을 노리는 그 어떤 그 포철고의 개인 기량이나 힘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효과적으로 막아냈던 또 하나의 경기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예선과 마찬가지로 사실 이 경기도 1대1 무승부가 됐었잖아요. 네. 뭐 선취골을 오히려 넣었었고 네. 스루 패스가 굉장히 잘 들어갔고요. 홍수호 선수가 상황 인식을 잘 해서 골키퍼가 나온 것을 좀 미리 간파를 해서 볼을 끌지 않고 바로 로빙 슛으로 네. 멋지게 넣었습니다. 감각적인 슛이었었고요. 그러니까 전반 후반까지 계속해서 좀 팽팽한 경기가 이어지다 후반전에 홍수호 선수가 먼저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동점골을 먹은 상황이 사실 네. 이 박스 안에서 중앙 수비수가 한 3, 4명이 있었고 공격수는 한 명밖에 없었거든요. 네, 이게 좀 실수한 거였죠. 네, 순간적으로 좀 놓쳐서 네. 어떻게 보면 중앙고 입장에서는 요 한 골이 주지 않아도 될 네. 그런 골이었는데 어찌됐든 포철고는 이 기회를 잘 살렸고요. 그렇죠. 기회를 살리면서 조상혁 선수가 동점골을 만들어냈고요. 스코어 1대1. 다시 한번 중앙고가 걷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코어는 1대1로 무승부가 됐었고요. 승부차기로 이어집니다. 정말 이 마음에 부담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이 중앙고는 또 뭐 연이어서 승부차기를 네. 해서 어떻게 보면 유리할 수도 있고 네. 불리할 수도 있고 8강에서는 3대0으로 이겼는데 4강에서는 사실 좀 막지를 못해서 네. 아무래도 좀 부담이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철고라는 또 강팀을 맞아서 승부차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굉장히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거든요. 예. 포철고와 중앙고등학교 승부차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 이제 이걸 막아내면서 굉장히 좀 TV가 엇갈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잘 못 찬 건 아닌데 구석으로 잘 찼다고 보여지는데 네. 골키퍼가 선방을 했죠. 포철고가 다섯 개 찬스를 모두 살려내면서 승리하게 됐습니다. 정말 좋아하네요. 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서울 영등포 공고와 부산 개성고등학교의 4강 함께 만나보시죠. 영등포 공고는 요 이전 경기에서는 굉장히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를 해서 올라왔는데 네.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16강에서 중앙고와 승부차기 끝에 올라오면서 어려운 경기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선수들의 그 안정감이나 네. 경기력이 굉장히 궤도에 올라오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승까지 쭉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고 네. 미드필드나 아니면 후방 빌드업 과정이나 전방에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이 개성고는 굉장히 짜임새 있고 감독님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개성고등학교가 조금 달라진 굉장히 좀 촘촘하고 짜임새 있는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네.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이 프로 성인 무대 프로팀 두산아이파크의 경기 스타일과도 조금 비슷한 면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돼 있지 않나라는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성고등학교 감독님이 원래 프로에 계시다가 또 오시지 않았습니까? 네. 예전에 뭐 프로팀 감독도 하셨고. 예. 부산 예전에 부산 대우를 이제 선수 출신이시고. 예. 주지환 선수가 굉장히 활약을 보여줬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6골을 기록했더라고요. 네. 지금 같은 골 장면도 크로스도 좋았고. 네. 뒤에서 침투에 들어가는 스피드나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네. 또 한 번에 터치도 좋았고 득점으로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자, 4강전 경기 서울 영등포 공고와 부산 대성고등학교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코너킥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골키퍼 실수로 한 골을 먹고. 네. 그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상대 골키퍼의 낙하지 전 포착 미스로 한 골을 더 넣어서 달아났고요. 이 이후에 영등포 공고는 조금 롱볼 위주, 다이렉트 경기를 시도하면서. 예. 공중볼로 계속 시도를 하면서 개성고 수비진들 좀 압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 스코어는 3대 1. 개성고등학교가 앞서 있는 상황이고요. 예. 개성고 지금 보시면. 네. 전방에서 선수들 한 3명에서 5명 정도 선수들이 간격도 굉장히 촘촘하고. 같이 움직이고. 네. 상대 후방에서 빌드업을 할 때의 어떤 그 빌드업의 강도나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얻어낸 프리킥이었고. 네, 이 프리킥이 쐐기를 찍었죠. 찼죠. 네. 정말 잘 찼습니다. 정말 잘 찼고요. 김세영 선수의 골로 스코어는 4대 1. 팀 조직적인 압박을 통해서 얻어낸 프리킥을 또 프리킥을 결정을 잘 해주어서. 네. 어떻게 보면 쐐기 골이었다고 봐야죠. 4강 저 마지막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영등포 공고와 부산 대성고등학교. 골대 앞에서 이게 들어가죠. 네, 롱볼 위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개성고가 조금 신장이 작고 그런 면을 간파를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 스타일을 거쳐갔는데 그게. 네. 하나 이제 먹혔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부산 개성고등학교가 4대 2로 승리를 했던 경기였었고요. 자, 이렇게 쭉 16강부터 8강, 4강까지 경기를 함께 보면서 좀 궁금해지는 게 그러니까 프로 팀 산하의 팀과 일반 고등학교 팀 어떤 차이가 있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네. 프로 산하 팀들은 이제 클럽 라이센스라고 해서 규정상. 네. 유소년 팀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국가의 어떤 그 국가의 나라 예산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 운영하는. 네네. 운영비가. 네. 예, 스포츠 토토라는 복권 기금으로 이제 나오는. 그런 예산도 있고. 네. 또 프로 구단 자체에서 충당해서 나오는 예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나 뭐 지도자라든가 아니면 뭐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을 수가 있죠. 그리고 지원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일반 학원 팀이나 클럽 팀보다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비용 이런 게 조금 좀 안정감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있고요. 근데 요즘에는 오히려 뭐 해외 진출 이런 걸 누리면서 일반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친구들도 많다면서요. 뭐 좀 특출난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보면 프로 산하에 있으면 어떻게 보면 미리 이 팀에 들어가 잘하면 이 팀에 이제 우선 지명이 되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지 않고 나는 이제 좀 자유계약으로 다른 팀에 가고 싶다. 네. 혹은 이제 뭐 해외 진출을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라면 오히려 조금 뭐 일반 명문고에 진학해서 거기에서 좀 자기의 어떤 선택이나 옵션을 좀 더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히 장단점이 좀 있다는 말씀이신. 네. 거네요. 네. 자, MBC 스포츠 중계석 다시 보는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 대회 결승전 경기말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다시 보는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 대회. 이번 대회에서 개성고등학교가 대회 우승을 차지하게 됐었는데요. 개성고등학교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준비한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반가운 얼굴들도 만날 수 있는 인터뷰를 몇 분께 요청했는데요. 인터뷰 보시고 결승전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예, 제53회 부산 MBC 대 전국 고등학교 축구 대회. 말은 53회지만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대회입니다. 모든 분들이 너무도 이 대회만큼은 지식에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 학부모들의 그 애절한 눈빛, 그것을 생각할 때 방역을 잘하면서 이 대회만큼은 꼭 치러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서
보통 이제 그 초등학교 때부터 축구 선수의 꿈을 키우는 경우가 많은데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꿈을 가지는 그런 나이라면 이제 고등학교는 본인이 생각하는 꿈을 다지는 그런 시기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예요.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잘하게 되면 바로 프로로 갈 수가 있고 또 더 성장을 또 많이 하는 친구들은 유럽 무대나 또 국가대표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바로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바로 이제 고등학교 축구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경기를 보니까 참 박재명이 잘하는데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할 수 있는 선수들 많이 보이네요. 네, 결승전 경기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개성고등학교와 포철구가 맞붙게 되는데요. 개성고등학교는 16강부터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네,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좀 고비를 잘 넘겼고 네. 8강과 4강을 통해서 안정적이고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결승까지 올라왔고요. 네. 포철구도 마찬가지로 네. 고비를 좀 넘기고 결승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정수환 선수와 이현준 선수의 유니폼을 함께하지 못한 선수들의 유니폼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네. 정수환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같이 못했고 이현준 선수는 준프로 계약을 하면서 네. 프로팀에 합류를 해서 이번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습니다. 저런 모습은 참 기가 네. 좋습니다. 사실 뭐 반면에 지금 드리블을 하고 있는 이규백 선수, 포철구의 이규백 선수 같은 경우는 준프로 계약을 했지만 이번 대회까지는 뛰고 프로에 네. 합류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선수마다 다 상황이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자, 포철구와 개성고등학교의 경기. 네. 포철고등학교가 전통 강호 아닙니까? 2019년, 2020년 대회 2연패를 달성했었는데 이번에는 개성고에게 승리를 내주게 됐습니다. 네. 초반에 18번 조상엽 선수가 굉장히 좋은 찬스를 맞이했고 네. 상대 골키퍼와 1대1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아쉬울 수 있었죠. 네, 저거를 좀 놓치면서 예. 쉽게 갈 수 있는 경기를 어렵게 끌고 갔죠. 확실히 찬스를 좀 잡지 못하면 그 다음에 경기가 쉽게 풀리지 않는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는 지금도 박현진 선수 네. 두 명 정도 돌파를 해서 왼발 슛까지 날렸는데 미드필드에서 작은 선수들이지만 개성공 같은 경우는 기술이 좋고 네. 볼 터치도 좋고 영리하게 볼을 차는 선수들이 많고 철고등학교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승전 경기를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양 팀 보면 전력 누수가 좀 있습니다. 개성고 같은 경우는 또 이 작년 기준으로 이제 지금 04년생들이 이제 고3에 올라갔는데요. 작년 예. 기준으로 연령별 대표팀에 뽑혔던 선수들이 포철고 같은 경우는 23번 이규백, 22번 박겸 선수가 지금 다 경기를 뛰고 있고 네. 개성고 같은 경우는 16번 조민호 선수가 있는데 조민호 선수는 사실 부상 때문에 네. 햄스트링 부상 때문에 경기에 출전하는 게 조금 불안해서 네. 나오긴 나옵니다만 네. 거의 뭐 10분, 15분 정도씩만 뛰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그런 차이도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자 여기서 네. 자 선수 교체가 되는 모습이고요. 네, 조민호 선수가 나오죠. 네. 뭐 그런 선수들이 몇 명이 빠지긴 했지만 개성고 선수들은 나머지 선수들이 굉장히 뭐 많이 뛰고 네. 유기적이고 어떤 조직적인 부분이나 선수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스템적으로 잘 맞물려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박자가 좀 잘 맞춰졌을 네. 때 좋은 모습으로 이어지는 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구단에서도 사실 유스 시스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네. 다른 팀에서 하지 않는 어떤 유럽의 시스템과 비슷하게 뭐 네. 2년 단위나 단위로 팀 단위를 운영한다든가 네.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연계되는 그런 어떤 유스 시스템을 잘 구축하고 있고 구축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개성고등학교가 그런 시스템화가 많이 되어가는구나 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이번 대회를 보면서 지금 당장도 이번 대회는 우승을 했지만 네. 네, 지금 뭐 굉장히 멋진 주지환 선수의 이 골이 네. 정말 멋졌고 기억에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골로 토너먼트라고도 네. 볼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골이기도 하고 예. 멋진 골이기도 하고 정말 속 시원해지는 네. 골이었고 예. 사실 뭐 막는 골키퍼 입장에서 네.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주지환 선수는 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네. 선수죠. 그래서 장래가 촉망되는 그런 선수입니다. 스코어 1대 0이 되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 경기를 보면서 개성고 선수들이 경기 운영을 좀 잘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경기 어떤 상대의 장점이나 약점을 잘 파악을 했고 네. 좀 측면에서의 어떤 돌파나 좀 힘 있는 선수들을 잘 유기적으로 수비적으로 좀 잘 막아냈고 그러면서 개성고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패턴들 네. 뭐 후방에서의 빌드업 하지만 뭐 빌드업만 고집한 게 아니라 뭐 그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면서 네. 잘 막아내면서 또 이제 한 번의 찬스 뭐 놓치지 선수가 놓치지 않고 예. 이 장면은 뭐 다시 봐도 너무 멋지네요. 네. 선수 교체를 하는 포철고등학교고요. 개성고등학교와 포철고 이번에 포철고등학교가 패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포철고도 이번에 감독이 교체된 걸로 알고 있고 예. 뭐 그러면서 이제 어떤 선수에 대한 팀에 녹아드는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승까지 올라왔던 건 어찌됐든 뭐 저력이 있는 네.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뭐 결승전을 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포철고가 뭐 몇 가지 찬스를 놓치면서 네. 뭐 넣어줄 걸 못 넣어주면서 뭐 어떻게 보면 개성고가 오늘 경기를 개성고한테 좀 흐름이 뺏긴 게 아닌가? 네 맞습니다. 역시 그 한 번씩 찾아오는 찬스를 잘 잡아야 되는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뭐 본인들의 드네요. 색깔은 잘 보여준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포철고도 네. 힘 있고 뭐 빠르고 뭐 양쪽 측면에서의 크로스라든가 돌파라든가 이런 거는 뭐 중앙에서의 공격수들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거는 좋았는데 네. 뭐 크게 다른 변화 없이 일관되게 이렇게 가면서 그것들이 이제 득점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네. 개성고에게 우승을 내주게 된 거죠. 자, 이화엽 선수가 교체돼서 들어왔고요. 자, 추가 시간이 3분이 주어졌었습니다. 스코어는 1대0으로 한 점 앞서고 있는 개성고등학교였고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주장인 박현진 선수도 그렇고 또 주재환 선수도 그렇고 준프로 계약을 했던 그 이현주 선수도 그렇고 네. 인터뷰를 한 거를 보면은 거의 빠지지 않는 내용이 프로 동계 훈련을 갔었는데 그게 많이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네, 이 맞습니다. 얘기를 꼭 하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 페레즈 감독 그 뭐 개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뭐 프로 팀에 뭐 네. 페레즈 감독이 유스 선수들을 많이 네. 활용을 하고 네. 또 이제 동계 훈련 기간 때 이 선수들을 18세 이하 선수들을 동계 훈련에 네. 데려와서 실제 프로 선수들과 훈련을 많이 시켜보면서 네. 선수 파악도 하고 또 이 선수들한테는 어떤 동기부여나 경기력 향상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프로 동계 훈련은 발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원을 하는 겁니까? 뭐 지도자에 따라서 네. 그 팀, 뭐 팀도 다 다르겠지만 그 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프로 감독이 요청을 하고 구단의 어떤 플랜이다. 구단이 이런 방향으로 좀 나간다. 구단 뉴스 선수들을 좀 이렇게 좀 확인하면서 네. 그렇게 한다. 그러면은 뭐 시즌 중이 아니라 동계 훈련 기간 중에는 충분히 콜업을 좀 해서 같이 경기도 하고 네. 훈련도 하고 하면서 뉴스 선수들한테는 동기 부여도 되고 경기력 향상도 되고 프로팀 입장에서는 네. 또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 같은 네. 미리 좀 만나볼 수 있는 확인할 수도 있고. 예. 확실히 이번에 또 이 개성고등학교의 감독님이 김현우 감독님, 김현수 감독님, 김현수 감독님 네. 프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이 좀 유기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네 맞습니다. 뭐 프로팀 감독도 하셨고 네. 또 뭐 선수 시절에도 유명했던 수비수 출신이시고 대우 네. 부산이 이제 대우 시절에 그때 선수도 하셨었고 네. 경험도 많고 하셔서 뭐. 지도력을 뭐 여실히 잘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초반부터 이제 부임을 하셔서 네. 2년차신데 2년차에 전국대회 우승을 거머쥐는 정말 큰 거잖아요. 네. 자 이제 개성고등학교와 포철고등학교의 경기 뭐 거의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개성고등학교가 잘 지켜냈습니다. 이 한 점을 멀리 탄탄하게 아주 잘 지켜냈죠. 네. 포철고등학교는 좀 많이 마음이 좀 답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보는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스코어 1대0으로 최종 스코어
한 점 차로 개성고등학교가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막판에 뭐 롱볼 다이렉트 플레이를 통해서 뭐 득점을 좀 노려봤었는데 네. 개성고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잘 움직이고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서 실점하지 않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야, 정말 너무 보기 좋고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상식 장면 그리고 또 활약을 했었던 선수들, 감독님 이런 인터뷰까지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 인터뷰까지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야, 개성고등학교는 정말 대단합니다. 앞으로도 좀 좋은 모습을 좀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있습니다. 뭐 제 생각에도 사실 구단 차원에서도 유스 시스템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네. 잘 구축을 하고 있는 상태고 지도자들에 대한 어떤 시스템이나 네. 그리고 이제 선수들에 대한 스카우트 문제나 선수들을 육성하고 발굴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그런 전체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좀 선진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좀 시스템화가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네. 앞으로가 기대가 되네요. 특히 이제 프로와 그 성인 레벨과 어떤 플레잉 스타일이 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조금 비슷하게 만들어지고 네. 있는 거네요. 비슷한 스타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유스 선수들이 성장해서 프로로 왔을 때 조금 더 잘 적응할 수 있고 어떤 선수 개인적인 측면뿐만이 아니라 네. 뭐 전체적인 구단의 재산이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그렇죠. 그 성장 동력을 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부산 MBC 구자중 대표이사의 시상에 이어서 김일권 양산시장님의 시상까지 이어졌습니다. 뭐 이런 우승을 큰 우승을 계기로 팀이나 선수들이나 좀 더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으면 그게 제 우승 소감이고 바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예선부터 힘들게 올라왔는데 다 같이 마지막까지 뛰어줘서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기분 너무 좋고 제가 지금 태어나 축구를 하면서 처음으로 우승을 해봤는데 정말 짜릿하고 꿈만 같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결과 다 가져올 수 있어서 너무 감격스럽고 남은 대회에 또 다 우승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MBC 스포츠 중계석 다시 보는 제53회 부산 MBC 전국 고교 축구대회 결승전 경기까지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어떠셨어요? 뭐 저도 이 경기를 현장에서 지켜보고 다 네. 봤지만 지금 다시 보니 생각보다 더 박진감 넘치고 수준도 굉장히 높은 것 같고 우리나라 고등학교 선수들의 미래가 네. 한국 축구의 미래가 밝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고교 축구가 이 우리나라 축구의 발판이기도 하고 네. 풀뿌리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정말 코로나가 물러가고 다 같이 좀 응원하면서 편하게 정말 힘차게 함께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종석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